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최강자 요리이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올마이트 원펀맨 사이타마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액션 장르의 만화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불살라버리는 강력한 존재, 번치킨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곤 하죠. 다른 인물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왔다 하면 사이다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줘.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보다 원래부터 완성되어 있는 강력한 존재들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먼치킨 케이크들을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애니들 중에 3개를 뽑아왔는데요. 귀멸의 칼날에서는 요리이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는 올마이트, 원펀맨에서는 사이타마입니다. 이 인물들은 각자의 만화 세계관에서만큼은 최강자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막강한 포스를 지니고 있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 캐릭이 다른 만화의 캐릭과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라고 상상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각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가 없겠지만 그들이 가진 특성을 보고 분석해보는 것이며,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 내가 좋아하는 만화의 최강자가 더 낮게 평가된다며 속상해할 필요는 없고 그저 재미로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최강자 요리이치의 특성과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의 세계관은 인간을 잡아먹는 혈귀와 그 혈귀를 죽이는 검사들의 대립구도를 그리고 있고, 검사들은 전집중호흡이라는 것을 사용해 각자가 가진 고유의 형태의 검술로 싸우죠. 요리이치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호흡의 검술의 시작을 만든 인물이며, 끝판보스로 불리우는 무자는 아무 데미지도 받지 않은 채 갈기갈기 찢어버린 전력과 악당 중 두 번째로 강하다고 평가받는 코쿠시보를 노인의 몸으로도 발라버렸습니다. 전집중호흡이라는 신체 능력을 비약적으로 올려주는 특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그 능력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켜주는 반점이라는 설정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고, 상대의 몸속을 투명하게 관찰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 회피율과 자신의 치명타율을 올려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혁도라는 특성도 있긴 하지만 이건 혈류가 있는 세계에서만 유용한 기술이니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특유의 시니컬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해의 호흡이라는 불의 속성 검술을 사용해 수많은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인물이고, 귀멸의 칼날에서는 끝까지 요리이치와 비슷한 전투력의 캐릭이 없을 만큼 독보적인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넘버원 히어로 올마이트의 특성과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로 아카 세계관은 모두가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는 개성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힘을 사용해 나쁜 짓을 하는 빌런과 그것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히어로가 대립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올마이트는 명실상부 넘버원 히어로이며, 개성은 원포올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뽑아내는 능력으로 그냥 점프를 하면 날아다닐 수 있는 수준이고, 주먹에서 나오는 풍압은 상승기류를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할 정도이며, 힘과 비례에 스피드도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웬만한 빌런들의 공격은 그냥 맞아도 데미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튼튼한 몸을 가졌습니다. 물론 작중 시점에서는 큰 부상으로 인해 전성기에 비해 훨씬 전투력이 약해졌을 뿐더러 점점 약화되고 있고, 주인공 데쿠에게 힘을 넘겨주며 은퇴 수술을 밟지만, 전성기 때의 모습은 압도적인 힘과 포스 그리고 특유의 유쾌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펀맨에 나오는 주인공 사이타마의 특성과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펀맨의 세계관은 어느 날부터 괴인들이 출몰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괴인들을 막기 위해 히어로들이 출연해 싸우는 히로 아카와 비슷한 느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타마는 지금까지 나온 애니들 중에 가장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관에 있는 악당들을 원펀치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기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죠. 특수한 능력은 딱히 없지만 다리 힘으로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하며, 다리 힘으로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하고, 주먹에서 나오는 풍압은 건물조차 그냥 날려버릴 정도입니다. 누구나 한 대 제대로 맞으면 몸이 소멸하는 정도죠. 또한 엄청나게 강한 적들의 공격에도 먼지만 묻을 뿐 데미지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강한 인물이지만 생긴 것만큼은 굉장히 맹숭맹숭한 반전 매력이 있고, 작중에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도 자신이 딱히 빛나려고 하지 않고, 물론 머리는 빛나지만 무심하게 툭툭 치는 유머들과 자신만의 어떠한 신념으로 인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귀칼의 요리이치와 히로아카의 올마이트를 비교해볼 텐데요, 일단 이런 비교에서는 누구에게 좀 더 치우쳐져서 유리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귀칼의 요리이치는 단 한 번의 공격도 맞은 적이 작중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대입해보면 최강자의 싸움에서도 모든 공격을 다 피할 수 있으므로 올마이트 역시 요리이치에게 공격을 먹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너무 편파적이겠죠.
그런 거 말고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둘의 세계관 차이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귀멸의 칼날 세계관 자체는 다른 액션 애니들에 비해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혈귀란 존재가 인륜도로 목을 베지 않으면 계속 재생을 하고, 심지어 목을 베어도 재생을 하는 혈귀가 있다 보니 걔네는 태양에 태워 죽여야 한다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특수한 능력 없이 검으로도 충분히 일반 혈귀들을 동이 틀 때까지 잡아놓는 모습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호흡의 검술이라고 해봤자 실제적으로 물이 나온다거나 불이 나온다거나 하는 게 아닌 그냥 이펙트이기에 마법과도 같은 판타지 요소가 꽤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싸우는 부분은 대부분 육탄전인 것이죠. 그에 비해 히로아카에는 툭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날아다니는 애들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화염이나 얼음 같은 걸 만드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자신만의 커스텀까지 있기에 능력 면에서는 히로아카의 인물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은 히로아카보다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고, 처참한 과거를 겪은 인물들이 복수라는 감정을 원동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가짐 자체는 귀칼의 인물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칼은 혈귀라는 존재를 말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히로아카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싸움이 흔하지는 않죠. 즉, 귀칼의 탄지오 또래와 히로아카의 데쿠 또래가 맞붙는다면 능력면에서는 데쿠 쪽이 강하겠지만, 결국 진짜로 피를 보고 죽임을 당하는 건 데쿠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륙전을 하며 살던 이들이 어릴 때부터 TV보며 자란 애들과 싸운다면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올마이트 정도의 세계관 탑급 능력을 가진 이는 또 다릅니다. 그동안 프로히어로를 하면서 악당들과 목숨을 건 싸움도 많이 해왔던 터라 마음가짐 자체는 귀칼의 인물들과 비슷해질 것이고, 같은 마음가짐이라면 능력 자체가 강함의 척도가 될 텐데,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결국에 달려다니는 요리치와 점프로 날아다니는 올마이트와의 스피드 차이는 꽤나 날 것이며, 요리치의 참격이 강하다고는 해도 혈귀 여러 마리의 목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정도지 고층 건물 하나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올마이트의 파워에는 미치지 못하겠죠. 요리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나오지는 않았기에 확정할 수 없지만, 작중에 나온 모습만을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관 자체가 칼을 위주로 쓰는 만화보다 마법을 쓰는 만화가 더 강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계관 자체가 더 강한 능력자들 포진되어 있는 히로아카의 최강자 올마이트가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건 체력 측정과도 같은 거지 실전에서는 또 요리치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끝판왕끼리 싸움은 그 세계관의 수준을 보고 비교하는 게 그나마 객관적일 수 있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요리치가 히로아카의 세계관에 들어가면 허접이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원펀맨의 세계관을 보면 되는데, 원펀맨도 히로아카와 비슷한 세계관이지만 원펀맨에서 아토믹 사무라이가 가장 높은 S급 4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리치도 그 세계관을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자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며 특별한 마법 같은 기술을 쓰진 않지만, 검술만으로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아토믹 사무라이기에 거기에 내비치는 세계와 호흡을 사용하는 요리치라면 아토믹 사무라이보다 위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올마이트와 사이타마는 어떨까요? 히로아카는 히어로와 빌런, 원펀맨은 히어로와 괴인의 대립인데, 히어로들의 능력만을 보자면 히로아카 쪽이 좀 더 마법 같은 능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펀맨 같은 경우는 히어로 쪽에서 정말 마법 같은 걸 쓴다 하는 캐릭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히로아카에는 대부분 마법 같은 능력을 쓰죠. 하지만 대립하는 적들을 보면 히로아카의 빌런은 결국에 인간이고, 원펀맨의 괴인은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많습니다. 원펀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외계인들도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악당 쪽에서는 원펀맨이 히로아카 쪽보다 강할 확률이 있겠다는 평가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히로아카에서 세계관 탑이 전성기인 올마이트가 맞긴 하지만, 올마이트가 완전 절대적이다? 또 이건 아닙니다. 올마이트는 상처도 많이 입고 극심한 피로도 느끼며, 올마이트와 대적할 만한 적들이 히로아카에는 조금이나마 존재하죠. 하지만 원펀맨 세계관에서 사이타마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지며, 그게 컨셉인 만화입니다. 뭐 물론 가면 갈수록 사이타마를 위협할 만한 존재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기본 공격인 보통 펀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인물들을 죽일 수 있고, 보통 펀치를 맞고도 살아남은 인물은 악당 쪽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소수의 인물들 뿐이며, 사이타마가 진심을 다해 때리는 진심 펀치에는 살아남은 인물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타마의 진심 펀치는 지구도 반파해버릴 수 있다고 하죠. 원펀맨에서 사이타마의 역할은 그저 나쁜 악당을 한 방에 때려잡는 것이 다가 아닌, 사이타마라는 초월적 존재를 놔두고
그 주변에서 일하는 이야기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이타마를 말도 안 되게 그려놓은 물리학의 법칙을 벗어난 존재로 그려놓은 것이고, 그런 존재인 사이타마와 올마이트가 맞붙는다면 올마이트가 아무리 스매시를 날려도 사이타마는 스매시를 맞고 날아가 온갖 기둥과 함께 무너져 내린 다음에 뽀로로 튀어나와 무표정으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멍청한 표정을 짓겠죠. 사이타마는 심지어 달로 날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점프 한 번으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이다 보니 사이타마는 애니계에서 하나의 밈으로 되어버렸는데, 빛깔에서 요리치가 끝판왕조차 쉽게 발라버리는 모습을 보며 칼든 사이타마네, 칼든 원펀맨이네 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칼을 든 원펀맨이라고 불리는 요리치가 원조 원펀맨 사이타마랑 붙는다면 예외 없이 사이타마의 승리가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감할 순위를 매겨보자면 원펀맨의 사이타마, 그 다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올마이트, 그 다음이 귀멸의 칼날의 요리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견해와 다른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Sayonara.